Times. 네, 인문용 시리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인문용 기타 지난 시간에 G250 네. 국민 인문 스트랫. 네. 이게 지금 가성비가 19, 20이 나왔었어요. 그게 충격적인 가성비였죠. 네. 사운드 18, 20, 가성비 19, 20. 네. 그래서 70점을 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어피니티를 할 건데요. 이 어피니티는 이제 스콰이어에서 가장 저렴한 라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30만 원대에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40만 원대로 좀 올랐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피니티 텔레, 다음 시간에 어피니티 스트라토캐스터를 할 건데요. 이게 가격이 44만 5천 원인 게 네. 44만 5천 원인 게 있고 44만 9천 원인 게 있고 43만 9천 원인 게 있어요. 이게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게 43만 9천 원, 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44만 9천 원 이렇게 있고요. 지금 텔레캐스터는 중국에서만 만들어지고 다 44만 9천 원입니다. 네, 버터스카치 블론드, 3톤 선버스트가 메이플 지판으로 나오고 네. 오늘 하는 올림픽 화이트는 인디언 로럴 지판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색상에 따라서 지판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었던 어피니티를 한번 쭉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피니티 스트랫이 일단 스트랫텔레 구분 없이 다 말씀드릴게요. 2019년 3월 인디언 로럴 모델 어허, 이제 인디언 로럴이 막 로럴. 나오기 시작할 때 예. 네, 어피니티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인디언 로럴 이게 38만 8천 원, 이때만 하더라도 30만 원대였죠. 이제 덜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인디언의 컬러 감각 이렇게 해서 8.0, 8.0 그냥 뭐 지켜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것도 스콰이어도 검증이 될 만큼 된 악기라 이제 더 이상 안 지켜봐도 되죠. 예, 뭐. 그 다음에 스트라토캐스터 인디언 로럴 그냥 일반 모델이 인디언 로럴 인디언 로럴 조금 지켜봐야 한다. 아, 로럴 이게 아직 안 이제 덜 지켜봐도 되겠다 이거군요. 인디언의 GA에서 8.0, 8.0. 그 다음에 어피니티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인디언 로럴 요게 초코칩 쿠키. 네. 저는 해골물 커스텀 약간 이런 느낌. 네. 그 다음에 어피니티 텔레 38만 8천 원 이게 2020년 5월에 한 건데 선생님은 초심자 건강에 좋은 잡곡밥. 저는 싸고 적당한 텔레 싸적텔. 네, 싸적텔. 네, 88.5. 그 다음에 2020년 6월에 했던 텔레캐스터 인디언 로럴 42만 8천 원이었거든요. 네. 스쿨 오브 락 평범한 하루 네. 88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했었던 이제 스쿼드로 돌렸던 오. 게 FSR 팩토리 스페셜런의 스트라토캐스터 인디언 로럴 모델. 음흠. 오늘은 이제 2021 뉴 어피니티라 네. 그것 때문에 가격이 좀 올랐고 그 전에는 같은 2021이라도 39만 9천 원, 40만 원 밑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네요. 이때 61점 나왔습니다. 오오. 선생님은 사운드 16 가성비 15 저는 사운드 17 가성비 16 이렇게 해서 61점 나왔고요. 기린이 여러분 빨리 시작하세요. 기린이 훈련소 식판밥 이렇게 네. 한 줄 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텔레 인디언 로럴이 16, 15, 18, 17 오. 저는 이걸 더 잘 줬네요. 그래서 62점 나왔습니다. 62점 네. 61, 62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아마 그거보다 좀 더 왜냐하면 이게 어피니티가 이 네. 이 스콰이어가 특이한 게 그 네. 어피니티보다 모디파이 빈티지 모디파이드나 모디파이드. 클래식 바이브에서 가성비가 더 튀어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피니티는 가격이 싼 만큼 사운드랑 가성비도 같이 떨어지는 좀 느낌이 예, 있기 느낌 때문에 있긴. 오히려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서 퀄리티 컨트롤이 됐을 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어피니티의 텔레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44만 9천 원, 가격은 5만 원이 올랐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99cm, 무게는 3.36kg, 두께는 40+2mm, 12프레트 뚫는 75mm, 포플러 바디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 4개, 사틴 우레탄, 글로스 우레탄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 디럭스 그러네. 캐스트 실드, 락킹, 빈티지 스타일 버튼이 네. 들어가 있고요. 신세틱 보너 42mm 너비입니다. 지판은 올림픽 화이트 인디언 로럴, 그리고 3톤 선버스트와 버터스카치 블론드가 메이플. 네,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미디엄 점프 프렛에 세라믹 싱글 코일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6 세들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깔끔. 네, 깔끔한데 살짝 날르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듀얼리스트 팬더 트윈리버의 듀얼리스트입니다. 좀 쟁글쟁글한 소리부터 약간 깔끔한 소리까지. 네, 네. 좋습니다. 네. 레드락스고요. 좋습니다. 자, 이 팩트는 잘 먹겠죠? 코러스. 그러겠는데 저기 커스텀 샵보다 어피니티 더 잘 친다고. 자, 마샬 게인 한번 들고. 네, 마샬 게인이요. 예. 좋습니다. 네. 네, 개인 양도 꽤 넉넉하게 네, 먹는 편이에요. 먹어요. 네. 네. 사운드 반주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고요.
모니터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어피니티 시리즈 이번에 2021년도 이게 새로 나온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5만원 오른 거라고. 이게 새롭게 나온 것들을 한번 훑어드리고 갈게요. 어피니티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그리고 텔레캐스터 다 새로 나왔고요. 재즈마스터도 새로 나왔고, 오호. 그리고 텔레캐스터 디럭스, 스트라토캐스터 험험 모델, 그리고 재즈베이스, 그리고 텔레캐스터 랩트 핸디드. 와, 네. 건우가 또. 네, 건우가 이제 또 한번 리뷰에 참여해야 할 것 같은. 네, 그 다음에 어피니티 프리시전 베이스 PJ. 그리고 스트라토캐스터 플레임 메이플 탑 험싱싱 모델. 이거 예쁘네요. 별게 다 있네요. 네. 진짜. 근데 가격도 나름 착하고. 네, 비슷하겠죠? 네. 그리고 제규어 베이스. 오. 재즈 베이스 5현. 이런 것들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 모델인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 먼저 하는 거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새로운 어피니티 모델들 네.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 평 주시죠.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이만하면 됐다. 네. 기대한 만큼 딱 주는 어피니티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또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네. 엄청나게 많은 기대와 엄청나게 대단한 가성비까지는 아니니까. 아,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17,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65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18,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65점, 평균점수 65점 동점입니다. 이게 그 기존에 했었던 어피니티가 61, 62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올랐습니다. 60점대 중반까지 올라왔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스트라토캐스터를 할 건데 점수가 스트랩과 텔레가 그때도 1점 차이가 났잖아요. 났긴 네. 났죠. 이번에도 차이가 날지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 네, 어피니티 라지헤드요. 라지헤드. 네, 라지헤드. 저기서 오는 약간의 또 감흥이 있네요. 네. 네. 스트라토캐스터 라지헤드 모델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